스테파니입니다. 안녕하세요, 비반TV의 김정원입니다. 네, 박하우입니다. 예, 박상현입니다. 안녕하세요, 가수 이예준입니다. 안녕하세요, 지세입니다. 안녕하세요, 가수 유아리 강미진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저는 K-pop 스타 시즌 3에 출연하였던 박나진입니다. 안녕하세요, 우리는 디오시입니다. 안녕하세요, 오스리로 돌아온 오슬기입니다. 안녕하세요, 가수 유은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, 보이스코리아 시즌2 올턴녀 최성은입니다. 벤티씨의 컴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제가 예전부터 영상 같은 거 많이 챙겨보고 참 노래 잘한다, 끼가 많다 이렇게 느꼈는데 이번에 컴백을 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. 정말 직접적으로 뵙진 못했지만 멀리서도 응원하고 있으니까요. 잊지 마시고 앞으로 활동 여러 방면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스테파니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네, 음반 미니 앨범 나왔다고 하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좋은 퍼포먼스, 좋은 무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나중에 시간 되면은 꼭 봬요. 감사합니다. 축하드려요. 아, 벤티 우리 최고의 가수 아니겠습니까? 네, 이번에 뭐 음반이 나왔다고 하는데 아직 벌써부터 네. 지금 엄청난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. 노래 제목이 태차. 와, 정말 진짜 노래 제목부터가 뭔가 이 기꾼형을 훑어요. 장난이 아니죠. 느낌이 팍 와요 지금. 네. 네, 그래서 앞으로 뭐 잘 됐으면 좋겠고, 네, 뭐 음반 시장에서 싹쓸했으면 좋겠습니다. 예. 네. 파이팅하십시오. 자, 벤티 파이팅! 이제 곧 있으면 벤티의 앨범이 나옵니다. 아,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. 또 아끼는 동생이라서 제가 더 응원의 메시지 많이 보내주고 싶네요. 곧 있으면 저도 나오거든요. 이예준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벤티 이번 앨범 화이팅입니다. 벤티의 새 앨범이 나온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벤티 응원도 많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, 벤티 대박 화이팅! 이번에 제가 아끼는 근석이가 벤티라는 이름으로 새 앨범이 나왔는데요.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벤티 화이팅! 사실 벤티 오빠 팬이거든요. 네, 보이스 오브 코리아 때부터 진짜 팬이었어요. 그래서 이번 달에 나오는 새 앨범이 너무 기대되고 진짜 너무 두근거려요. 사랑하는 나의 동생 벤티 백은석이의 새 앨범 발매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아, 네, 저도 한번 응원을 한번 들어봤는데 굉장히 근석이가 음악적으로 성숙해진 것 같아요. 네. 여러분들도 많이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안녕! 벌써부터 너무 기대가 되고 되게 신날 것 같아요. 벤티의 개성이 묻어나는. 먼저 살짝 들어봤는데 역시나 기대하셔도 좋을 만큼 벤티의 개성 있는 목소리가 10분 발휘가 되었더라고요. 이번 달 30일 벤티의 새로운 앨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많이 섹시하고 많이 매력적인 곡이라고 들었습니다.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. 앞으로의 벤티의 활동 그리고 저의 활동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벤티 화이팅!